맘마미. 아이고 잘 잤어요. 아, 더 뽀송해졌어. 어, 더 컸어. 야, 이젠 잘 걷네. 야, 혼자 일어나는 거야? 왜? 뭐지? 신호가 왔나? 아, 아침에도 시원하게 해야죠. 아빠! 아빠! 연준 몸에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기저귀. 누웠어? 어! 어떡해. 으앙, 떡행. 야, 너 똥 쌌어? 아, 냄새를 이렇게 저렇게 풍겼나 보다, 아빠가 몰라서. 아. 와! 아, 그렇게 하면 뽕, 뭉개지지. 야, 똥 냄새 기자. 똥, 야, 끄가 장난. 아, 내놔봐, 잠깐만. 계속 신호 줬는데. 그러니까요. 야, 거의 죽어봐. 오늘 약간 뜨거운 사람이네. 아유, 개운해. 끄가 다 했어. 뭐야, 그렇게 울쭉해졌네. 끄가 다 해? 오모모모모. 끄가 다 했어. 오모모모모. 오늘 누구 오길 했단 말이야. 어? 누구요? 어? 누구 왔다. 나와봐. 야, 나와봐. 누굴까요? 나와봐. 어, 궁금해, 궁금해. 누구세요? 네, 왔어요. 누구지? 목소리가 익숙한데? 그러게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제인! 아, 사유리 엄마랑 제인이구나. 낯을 가려서. 낯 가려서. 네, 네, 이리 와, 이리 와. 제인 몸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제인, 네? 내가 잡을게. 네. 제인 몸이. 아이고, 엄마 똑같이 생겼네. 오늘 오랜만에 만났어, 제인. 엄마 들어갔는데 삼촌이랑 같이 가볼까? 우와, 제인. 우와.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어머, 세상에. 뭐야? 삼촌. 엄마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어린이 집에 다니니까 발음이 한국 애기처럼 말을 하고 한국 사람이처럼 말을 하고 일본어 팡, 한국어 팡, 반방 해요. 오케이, 엄마 비행기. 아이고. 나이 먹어도 이거 어버바에 달려. 누나는 스쿼트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 엄마 어버달라고. 네,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래요? 처음에만 그래요. 쟨 이거 봐볼래? 삼촌 애기. 야, 진짜 많이 컸다. 네. 야, 소년이 됐네. 쟤 엄청 많이 컸다. 야. 와. 이모랑 비슷하네. 여기 쭉 나온 거. 진짜 현이 엄마랑 만났을 때 임신해 있었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쟨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때 돌이켜보면은 쟨이 거의 16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주머니가 15개월, 16개월이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네. 헐. 너 똥 쌌지? 근데 키친타올로 어떻게 좀 해봐. 키친타올로 해봐. 잠깐만! 아! 아, 저때 진짜 허둥지둥이었는데. 물티슈 없어, 물티슈. 맞아. 쭉 이랬던 부부가. 어이구야. 그때 똥기저귀 갈아주던 인연으로 이렇게 또 사유리 엄마와 젠을 저희 집 초대하게 됐는데요. 말도 분명히 잘할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너무 궁금하고. 젠, 삼촌 어렸을 때 만났던 거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갔었잖아. 같이 놀았잖아. 그래. 얘 되게 형을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처음 봤어. 놀랬어, 놀랬어. 신기해, 신기해. 잘 어울린다. 진짜지. 아니, 모자, 옷. 싫어. 머리 엄청 많아. 야, 준범이도 그러고 보면 낯을 좀 가리겠는데요, 오늘? 그쵸, 형아를 처음 봤대. 어디가? 어, 아빠한테 가. 왜? 이모들 장난 아니야? 맞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준범이도. 쟨아, 그거 기억나? 과연 쟨 형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이거 문 엄청 많이 했던 거 기억나? 준범. 엄마 놀아봐. 이거 아직도 좋아하는구나. 약간 주범이가 형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뭔가 주범이가 관찰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2, 1 괜시리 막 차 가지고 막 앞에서 놀고 에이. 있고. 봐라 형아. 오, 왔어. 오?
야, 둘이 되게 그, 둘이 보내가 되게 감격스럽다, 얘들아. 뭐 가까이 다가가요. 어? 어머, 어머. 제니 먼 곳만 봐요. 젠도 낯선 곳에 왔으니까, 그쵸? 그쵸. 와, 이게 형이랑 둘이 있으니까 또 되게 신기하네, 또. 우와. 조금만. 이런 투샷이라니. 야, 근데 준범이는 벌써 젠 형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준범이는 젠, 젠 엄마만 바라보는데 같이 놀자고? 어, 젠 형? 젠 형? 어... 오, 젠, 동생이 젠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데? 콕콕 찔러. 그치, 젠 엄마. 귀여워. 자꾸 괜히 막 민기적 민기적 되면서 찔러봐. 얼굴 보고 인사하지. 자,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